어머, 얘, 나 화장실 얼른 갔다 올게. 아, 뭔 소리야? 세준이 발 빗고 시작할 텐데. 싹이 생겼단 말이야. 아, 정말 내가 엄마 때문에 미쳐, 정말. 빨리 갔다 와. 아, 저쪽이야? 어머, 어떡하니? 휴지가 없네. 어머, 나 못 살아. 어머, 여보세요? 옆방. 아, 여기 휴지가 떨어졌네요. 휴지 좀 주세요. 여보세요? 휴지 좀 주세요. 어머, 그냥 나가는 거 아니야? 야, 여보세요? 아니, 내 소리 못 들었어요? 휴지 좀 달라고, 휴지. 야, 너 어떻게 너 사람이 휴지 좀 달라는데 그렇게 힘드냐? 너 그냥 나가려고 그랬지, 인정머리 없이. What in the world is she talking about? Can't believe that she opened the bathroom door just like that. What a shameless old woman. 너 이거 너 한국 사람이야. 너 한국말 해. 너 영어로 나 욕했지. 이게 정말, 야, 그런 말도 안 돼. 버릇없이 싸가지 없는 게. 내가 저 스킨 못하지, 립스틱도 못하는 줄 알아? 이거 어디서? What? Let go! Let go! 뭐? Are you out of your mind? My God, this is unbelievable. 저런 싸가지야? 너 저기 어디서 지금 내 뷰티풀한 핸드백을 더러운 부스럭 짓밟아 있지? 아유, 저거 정말 저거. 야! 이 개베이비! 야, 이따 거 필요 없으니까 당장 깨다오대. 허리요, 나가! 어제는 뭔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할머님을 몰라 뵙고. 아이고, 한국말 잘하시네. 근데 그냥 쌀쌀쌀쌀쌀쌀쌀. 아이고, 그러셨어. 늙으니까 그 똥 휴지 좀 던져놨대. 휴지를 이렇게 던져주고. 야, 정말. 그리고 내가 공룡그룹 회장 어머니라는 거 알고. 그리고 지금 자꾸 와가지고 어제는 정말. 야, 이게 그냥 여우짓하고 이 집에 어디서 정말 이 개 베이비. 나가! 안 나가, 이게. 나가! 나가! 파이어 하기 전에. 저런 걸 쓰고 있어, 정말. 이봐요. 기다려, 얘기 중이잖아. 잠깐 보자고. 누구니? 기다리라고 했잖아! 이게 누구야? 개 베이비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 못하다. 야,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주소. 넌 소모가지 부러졌어? 할머니, 괜찮아요. 이거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야, 강아리, 너는 이 무거운 걸 왜 혼자 들고 다녀? 나한테 전화라도 하든가, 진짜 속상하게. 수선 피우지 말고 이거나 좀 같이 담아줘요. 야, 박스 네가 들어 얼른 주소. 네? 나 두 번 말하는 거 질색이거든. 그리고 영업시간에 이렇게 하지 마. 너 팀장이지? 이런 개 베이비, 너 한 번만 더 그럼 파이어야. 주소 빨리. 네, 알겠습니다. 아, 저 미친네. 여기까지 겨와가지고. 아, 재수없어, 진짜. 어떻게 저딴 무식한 할망구가 회장 엄마지? 싸! 또 누구야? 나 아직 안 갔거든? 할머니. 넌 어떻게 젊은 애가 한치 앞을 모르니? 어? 아유, 넌 정말 쓰리 아웃이야. 아주 아웃이야. 야, 어떻게 너하고 이렇게 악연이다, 악연. 비켜, 가. 저리로 가. 계단으로 올라가, 계단으로. 아프냐? 아니요, 하나도 안 아파요.
보고 싶었어. 양다리. 역시 살아있었어. 왜?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살아 돌아오니 아쉬워? 감히 나까지 죽이려고 해? 우리 세라 그렇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감히 겁대하려 없이 나를 건드려? 어차피 안 죽었잖아. 당신도 당신 딸도. 그럼 난 죄 없는 거 아니야? 어쨌든 다행이네, 무사해서. 걱정 마. 어차피 넌 살인자가 될 거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이렇게 멀쩡히 살았는데 내가 왜 살인자야? 이제 그만 좀 하고 좀 꺼져. 네 딸 병간호 나한테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혀? 그런다고 내가 당신한테 내 눈 줄 것 같아? 어떡하지? 이제 네 눈 따위 필요 없는데. 필요 없다고? 근데 여긴 왜 또 왔어? 돌려받을 게 있어서. 우선 세라박 내 딸 이름부터 가져갈게. 뭐라고? 그 다음은 네가 세라박으로 살면서 누리고 얻었던 모든 것들을 가져갈 거야. 네가 제일 지키고 싶어 했던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대신 우리 세라가 전해주라는 선물은 주고 갈게. 그게 뭔지 궁금하지 않아? 헛소리 하지 마. 난 내 거 절대 안 뺏겨. 세라박이란 이름도 내 눈도 내 돈도 남편도 다 내 거라고. 당신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 알아? 싫어. 장난치지 마. 그 한약 너무 써. 먹으면 자꾸 졸리고 힘도 없고. 세준 엄마, 혹시 그 한약에 못한 거 아니야? 그치? 어. 그만해. 거기서 오지 마. 다가오지 말라니까. 야! 세준 엄마, 우리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자고. 인간적으로 진짜. 그 아니야, 그거 몸에 좋은 거 아니지? 어? 그거 독약이지? 그 불쌍, 너 미쳤어? 너 왜 그랬어? 어? 너 나한테 왜 독약을 먹였어? 이 개페이비야! 너 날 그렇게 죽이고 싶었어? 어? 내 재산을 다 뺏으려고 그런 거야? 제발 정신 차려! 제발 좀 그만하라고! 날씨 좋다. 어, 두 사람한테 뭐 좀 먹어야 되지? 배고플 거 아니야. 골사?
네, 갑니다. 자. 뭐야 이게? 숟가락도 없이? 인도식이야. 손으로 먹어.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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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꼭 오른손으로 드세요, 미쓰리. 미쓰리? 네가 아주 자르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나. 그게 회장님이 사모님이라고 그러면 자른다고 해서요. 어쩔 수가 없네요. 미쓰리가 이해해 주세요. 이제 저 도미니언들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맛있어. 짜짜. 조건은 어디에? 내가 미쓰리 때문에 정신 없어가지고 못 물어봤는데 친정엄마한테 물어봤어? 왜 짝퉁을 선물했는지? 그게 무슨 소리야? 짝퉁이라니? 아니 몰랐어? 세준이 장모님께 선물한 것이 전부 다 짝퉁이라잖아. 어?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그딴 식으로 돈도 차고 넘치는 집안에서. 그게 사실이야? 그게 어머님. 그러고 보니까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너희 엄마 수면제 먹고 못 일어나서 결혼식 날 못 왔지? 너희 아빠는 사업차 출장 간다고 코빼기도 안 비쳤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 외동딸 결혼식인데 아무도 안 오니? 어? 쓰라야, 너희 집 진짜 부자 맞아? 전용기 타고 오셨다는 거 그거 다 뻥이지? 부모님이 진짜 있긴 하니? 너 당장 꺼져. 너한텐 이 물바가지도 아깝지만 양심이라도 씻고 가라고 내가 쏴주는 거야. 어? 야, 빨리 내려. 안 내려? 어머. 지금 운전 발로 해? 갑자기 급정하면 뒤에서 어쩌자는 거야. 너 때문에 지금 나 목 날아갈 뻔했어. 어쩔 거야? 아, 바쁘니까 비켜. 어머. 아! 어딜 도망가려고 그래? 어? 야, 너 이거 안 놔? 나 지금 엄청 바쁘거든? 운전을 무슨 미친 개처럼 해놓고서 어딜 내빼려고 그래?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안 도망가. 그러니까 이거 놔. 아우 씨. 야, 전부 다 보상해줄 테니까 닥치고 여기 찌그러져 있어. 나보다 입이 거친 애는 또 처음 보네. 그러니까 이 구역에 미친 애가 너야? 너 이름이 뭐야? 돈 많아? 그래서 나 얼마 줄 건데? 어딜 봐? 날 봐. 날 딱 보라고. 네가 누군지 맞춰볼까? 너 미국에서 사람 죽였지. 그래서 도망치듯 한국에 왔고 멀쩡한 남자 배신하고 어린 동생 버리고 교통사고 내서 불쌍한 사람들 여러 죽였지. 남의 신분 도용해서 취직해서 팀장까지 되고 재벌 남자랑 결혼하려고 시할머니 방치해서 죽게 만들고 가짜 임신 써버리다가 시댁에 걸려서 너 결국 쫓겨났지? 내 말 틀렸어? 당신 누구야? 당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진짜 맞나보네. 네 관상이 딱 그래. 사기꾼상. 너 누구한테 들었어? 너 뭐하는 년이야? 너 비키정이 보낸 거지. 맞지? 날 몰라? 나 연민정이야. 어? 나도 어디 가서 꿀리는 애는 아닌데 넌 나보다 더 심하다. 응? 난 적어도 내 이름 석전 안 속였는데. 할머니, 여기 타 있던 할머니 어디 갔어? 할머니라니, 아무도 없는데. 아, 지금 환자 태우러 가는 길인데 왜 구급차를 받고 난리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분명 할머니 타 있는 거 봤는데 지금 장난해? 양다리, 앞으로 운전 똑바로 해라. 개베이비.
베이비?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진짜 미쳐서 죽기라도 바래? 언제까지 이렇게 괴롭힐 거냐고! 지옥 끝까지라고 했지. 네가 행복해지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약속했잖아. 그렇게 왜 이런 앙큼한 짓을 해? 네가 날 피해서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뺏어. 놔! 놔! 열심히 잡아봐. 그래봤자 손에 잡힌 모래처럼 다 새나갈 테니까. 왠 줄 알아? 넌 네게 아닌 걸 욕심냈어. 끌고 가. 내 돈이야. 다 내 돈이야. 놔! 내 돈 건들지만 이네 다 죽여버릴 거야. 이 돈으로 내일부터 비행 나가서 다른 인생 살 거란 말이야. 놔! 이거 놔. 내 돈 건들지 마. 반갑다, 미쓰리. 네 덕분에 내가 한 30년 더 젊어졌어. 매홍꽃 독치료가 너무 잘 돼가지고 내가 힘이 팔팔 나. 너 나 못 죽여서 난리 부르스 옌병하더니 어떡하냐, 못 죽여서. 왕 사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왕 사모님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너 우리 손자를 두 번씩이나 죽이려고 해? 두 번씩이나? 너는 아시아의 살인마야, 이년아. 아시아의 살인마야, 이년아. 왕사모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입 닥쳐. 하늘이 보고 있었어. 어? 어린 세월을 내쫓고 나중에 새우가 누군지 다 알면서도 숨기고 계단에서 밀쳐서 나 죽게 만들고 나 기억 못할 것 같지? 생생하게 기억해. 다 기억해. 어?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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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장에 지장 찍게 만들고 나처럼 다 죽어가는 나를 방치하고 신고도 안 하고 그리고 도망가? 어? 아니에요, 왕 사모님.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신고 안 한 거 제가 아니라 양다리예요. 저는 왕 사모님 병원으로 모시자고 했는데 막은 건 양다리라고요. 아시잖아요. 죽일련. 그러고 보니까 그 게이 베이비는 젊은 년 어디 갔니? 안 보인다? 양다리 데리고 왔습니다, 왕 사모님. 어! 비키! 수고했어. Thank you very much. 걔 나한테 인계해. 양다리, 너 오늘 지옥 맛 제대로 보겠다. 가자. 양다리! 야! 네가 날 배신해? 내 돈 어땠어? 내 돈 내놔! 야, 너는 얘 때릴 자격도 없어. 이 K-베이비, 너는
인터내셔널 살인마야. 어떻게 어린 년이 사람 목숨을 갖고 놀아? 어? 해외에서 그거 배웠어? 어? 야, 너 병실에 나 죽이려고 들어왔지? 어? 늙은이 못 죽여서 어떡하냐? 야, 구필모, 이 똥멍충아. 넌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한 집에 데리고 살려두고 살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하나는 아시아 살인마, 하나는 인터내셔널 살인마. 이런 것들한테 전 재산 내주고 집 뺏기고 그러고 휘둘르고 살아, 이 멍청아. 내가 너를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네가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나 봐, 이 멍청아. 내 실수다. 내가 너를 놓고 어떻게 눈을 감아.